지금부터 순천향대학교 附속 천안병원 제20대, 21대 병원장 이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게 대하여 흥례! 바로 다음은 학교법인 동문학원 설립자이신 고 향설 서석주 박사님과 먼저 영면하신 교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대부터 20대까지 병원장으로 재임하신 이문수 병원장님의 공적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적 소개는 진료 부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문수 병원장님의 순천향에 대한 사랑과 12년 동안의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병원장님께서는 순천향 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문 최초로 순천향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임기 12년 동안 남다른 주인 의식을 발휘하셨고 박씨 재중이라는 본인의 의료 철학에 입각하여 지역 주민들의 널리 베풀고 구제하는 박애 정신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인 의식과 박애 정신에 입각하여 순천향에 헌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성장시킨 주 원동력은 사랑 경영이었습니다. 순천향의 기본 이념인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순천향은 사랑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셨고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경영은 병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에 높은 신뢰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수 병원장님의 임기 12년 동안의 큰 사랑 실천의 역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임기 초반부터 국책사업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국책사업을 통하여 순천향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성장과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임기 초반 2009년에 성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를 유치하셨습니다. 성면노출 고위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13년 동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현재까지도 중부권에선 유일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셨습니다. 이는 소아응급실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1년에는 최첨단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새 희망을 부여하였고 지역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역병원 병의원과 지식 나눔 활동을 하면서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서의 순천향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메디칼 산업 육성을 위한 신진 의과학자 양성뿐만 아니라 임상위와 연구자 간의 협업 연구를 통하여 연구 국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권 권역 대표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하 6층, 지상 6층 총 사업비 778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감염병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순천향이 신속 대응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순천향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수 원장님 임기 12년 동안 무엇보다도 뜻깊은 일은 새병원 건립입니다. 첨단 의료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의료 문화의 새로운 품격을 창조할 새병원 건립을 위하여 원장님께서는 본인의 열정과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천향인의 염원과 많은 희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10년여의 탄탄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1년 3월 착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순천향의 발전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대한외과학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대한위장관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위암치료와 외과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남기셨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원장님의 공적을 소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 못한 원장님의 공적과 원장님의 순천향에 대한 사랑은 우리 임직원, 교직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문수 원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노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노패 수여는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노패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교수 이문수. 기하께서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제15대부터 20대까지 병원장으로 봉직하시면서 남다른 주인의식과 인간사랑 정신을 발휘해 사랑과 화합의 병원 문화를 창달하고 병원 발전은 물론 순천향의 위상을 눈높였습니다. 그 헌신과 공적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순천향 가족 모두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8일 학교법인 동문학원 이사장 의학박사 서교일. 노동조합 최미영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부장님. 다음은 신임 병원장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상음 신임 병원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내과학교실 직위 교수 총명 박상흠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임명함. 2022년 1월 1일 학교법인 동문학원 이사장 의학박사 서교일.
노동조합 최미연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원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병원기 입장! 병원기 전달은 병원장님이 이사장님께, 이사장님은 신임 병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기 전달. 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수 병원장님의 이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까 12여제를 지낸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러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이외에도 지금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그동안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병원의 상황 속에서 항상 전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 나서주시고 서로 불편하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 위기를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했던 여러분의 그 따뜻한 가슴, 폭발적인 열정, 헌신적인 사랑 두고두고 제가 기억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만나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받고 또 1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고객 감동 실천 선언을 낭독하면서 순천향이 사랑입니다. 순천향은 사랑입니다라는 문화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이 문화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오늘이 있게끔 한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병원, 아까도 잠시 분해 넘치는 설명을 우리 부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새병원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한 위대한 과정들이 연이어 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오늘의 지금 새병원 건립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도 매일 그 건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기계음은 순천향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렇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감염병 극복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병원이 국가가 지정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획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의 새로운 방점을 여러분은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위대한 목표를 향한 위대한 과정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신 우리 서교열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저를 비교적 젊은 시절에 병원장에 임명해 주시고 병원 경영에 또 참여하게 해 주셔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과 같은 비슷한 우리 병원 행사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현실주의자가 되라,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져라. 이렇게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으로 쿠바의 혁명가인 이사님 그 이름이 체게바라인가요? 예, 체게바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기억이 저는 지금 두고 있고 그게 큰 울림으로 저에게 왔었습니다. 아무튼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침을 주신 서교일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의료원 4개 병원을 다 이렇게 두루 살피시고 하시는 와중에 오늘 또 참석해 주시고 항상 각별한 배려로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유성 의료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따뜻한 동행, 성숙한 동행으로 노사문화의 모범적인 상생의 노사문단을 만들어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자 정말 병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핸디캡도 있죠. 그래서 전공의 수급도 원활치 않는데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또 화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은석 교수협회 의장님 비롯한 교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거의 매일 아니면 매주 이렇게 병원 경영위원회를 열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보직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노고 일일이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가족 여러분,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좌우명처럼 알고 사는 것은 신시경종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단 하기로 결정했으면 치열하게 노력하고 끝맺음은 공경스럽게 경종, 공경스럽게 맺는다 하는 것이 저의 좌우명 인생 철학처럼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종하는 자세로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흠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 아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더욱 발전시키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중계를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순창 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무슨 말로 제 말주변 없는 저로서는 표현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평상시에 제일 많이 나눴던 말로 제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흠 신임 병원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명받은 박상흠입니다. 먼저 82년도 저희 의료 아주 불모지인 천안에 병원을 세우셔가지고 충청지역은 물론 제 고향 예산인데 가까이 있는 많은 환자들과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을 주신 고소석조 향슬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국민들은 질병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는 그 한 문장으로 시작한 그 위협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서울, 구미, 저희 때는 음성병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산에 순창 대학을 설립하셨고 그 뒤에 이제 부천병원과 심스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천안만 해도 지난 올 한 해 한 100만 명의 환자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2,500명의 젊은 사람한테 직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 경제와 그 다음에 의료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말씀 처음에 꿈을 꾸셨던 국민들을 질병으로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다가 천안병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맡을 병원장으로서 제가 주력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의 대처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가장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참석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 사중 보호구를 입고 땀 대번 먹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곡을 자주 써서 이 코가 벌겋게 벌겨지는 그 우리 직원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 충청 지역에 있는 코로나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의료인의 어떤 책임감으로 노력하신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존경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의료 이 코로나 상황은 의료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의 구동력을 손상시키는 커다란 역경입니다. 그 역경이 그 우리가 되새겨서 새겨야 할 얘기는 첫째는 그 역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대학병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국가 전망에 걸렸던 뭐 6.25사변 때 총알 이렇게 떠댕이는 뭐 이런 전쟁터도 아니고 우리가 그 빈곤을 벗어나겠다고 땀을 흘렸던 산업 현장이 아니라 현재의 현장은 바로 우리가 매일 일하는 이 대학병원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그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좀 힘들거든요. 예상치 않게 또 전혀 그 모르는 그 질환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쳐 있는 것 잘 압니다. 오다 가다 많이 보는데. 다만 저는 그 우리 이 구성원들이 예전에 우리 국가 전망 상황에서 6.25든 그다음에 빈곤에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극복하였던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셨던 것만큼 다시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극복한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만약 우리가 우리 대학병원마저 이게 무너진다면은 그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충청 지역의 국민들뿐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 지역적으로는 뭐 두세 달이 걸리면 다 알거든요. 우리 다 지인들이고 더 나가서는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이 코로나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고 우리의 생과 생명과 생활이 전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천안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우리 지명 자체가 하늘 아래 편안한 자로 그 뜻은 지명의 뜻은 이 천안이 편안하면은 온 나라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아마 이 현재 상황은 우리 지명과 비교해 볼 때 아마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40년 동안 그 쌓아놨던 의료 공력에다가 현재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대학병원인 단국대학병원과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의 역할인 상향 표준화된 치료법을 우리가 도출할 수만 있다면은 아마 그 우리 천안병이라는 지명이 얘기했듯이 아마 온 나라가 대한민국 자체가 아마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현재의 그 코로나 사태가 예상과 벗어나기에 너무 많이 퍼지거든요. 그동안은 저희 내과, 호흡기 내과하고 감염 내과 스태프분들하고 많이들 고생하셔서 커버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 부족할 것 같고 더 여러 과에서 같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천안병원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똘똘 뭉쳐가지고 응진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차곡차곡 왔던 많은 문제들 하나씩 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진보했거든요. 그 우리가 다시 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옛날에 우리 독특했던 천안병원의 문화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을 지킨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새병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입니다. 우리 1982년도에 개원했을 때는 한 200여 병상의 작은 병원에서 한 40년 지나면서 중부권 대표 의료기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이 우리 미션에도 있듯이 중부권 최종 거점병이 되려면은 선진화되는 의료시설과
그다음에 하향 상향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수년 뒤에 이 새 병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전문병이 쓰면은 옆에 있는 심스와 함께 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아마 우리는 더 새로운 40년을 위한 비약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물려줬듯이 우리의 의무는 더 좋은 환경의 의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식과 손주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병원을 새 병원을 짓고 그다음에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 심스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완성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듯이 그를 완수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연설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굿워크 플레이스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하루에 24시간 중 8시간은 잠을 자고 빼고 나머지 16시간의 반 이상을 우리 병원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이 자기 개인의 독립 그리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가장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한다는 보람 그리고 자아성취 그다음에 자아발전에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천안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굿워크 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이번에 새로 선임된 보직자들과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다 익스퍼트이시니까 그 집단 지성의 그 능력과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굿워크 플레이스 만들기에 관련된 모든 의견은 언제든 어느 방식이든 환영받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키치프레는 해피 스텝, 해피 페이션트입니다. 우리 직원이 행복하면 환자들도 행복하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선한 행위는 의업이 자부심이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생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의사로서는 질병이 왜 생기냐는 질문이 의과대학 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를 얻고 성공하냐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화두처럼 갖고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고 수년 전에 그 화두를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질병의 연관과 그 다음에 부와 성공이 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 순천향대학 그 설립 이념인 사랑과 너무나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의 능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질병 예방되고 더 나아가서 부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칠기삼이 필요한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은 덕이라고도 말하기라고 그 다음에 그 선이라고 말하는데 주역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 덕을 또는 선을 많이 쌓는 그 집안에서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큰 덕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해결해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그 일을 해요. 우리가 매일 그 일을 하는데 다만 그 일은 아시다시피 고도의 집중과 많은 시간과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든 욕구를 해결해주는 재난한 일입니다. 다만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걸 해결해주고 그걸 쳐다보는 환자의 보호자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주 선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우리 하는 이 의업이 이 선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하는 의업에 대한 정의와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은 현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사람이 성당을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신경질적으로 나 보면 모르시오. 나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그 다음 사람은 그랬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세 번째 사람은 그랬어요. 나는 성전을 짓고 있다. 성전을. 똑같은 벽돌을 쌓는 일인데 한 사람은 힘겨운 노동이고 한 사람은 그냥 밥 먹
먹여 살리는 어떤 수단이고 한 사람은 지극히 귀한 일이, 보람 있는 일이, 어떤 관점을 가질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의협이 어떤 관점을 갈지는 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게 되겠지만, 제가 병원장으로서 또 하나 제가 인생 한번 살아봤거든요. 60을 넘어보고 해가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꼭 권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잘 되고 그다음에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덕과 선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적선적의 필요여경과 운칠기삼의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음성에서 이쪽으로 올 때 32년 전에 왔는데, 그때 천안병원에 독특한 누나가 있었어요. 흥이 있고 그다음에 인화가 가득하고 다이나믹했고 자유를 강조됐던 병원입니다. 그 느낌을 다시 되새겨보, 또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좀 펼쳐보라고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서교일 이사장님, 그리고 서유성 의료원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고 또 구드 워크플레이스 만드는 과정에 좀 해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 때 학자여 등산이라는 그 문구를 주시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아까 보셨듯이 엄청나게 비약적인 천안병을 만드시고 또 늘 강조하신 신치경정을 보면서 보여주신 우리 이문수 원장님, 의과대학 때부터의 그 오랜 정을 담아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발령받자마자 인사드린 두 분, 우리 조합의 우리 심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협의 김은석 교수님, 축하와 격려 많이 주셨거든요. 앞으로 제가 지혜가 필요하고 고원을 귀한 의견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하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장모님,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처럼 이끄러신 큰형님과 큰형수님, 그리고 우리 집안에 친가 처가 외가 형제들이 많거든요. 특히 예산에 사촌들 형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식이 형님 보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예산은 예초 5,7의 우리 1회 예초 5,7의 친구들, 삽고 1회 석교단길이 친구들과 예초 삽고 동문들, 그리고 전안에 있는 예우의 친구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또 고등학교 석교단학교 나왔는데, 그때 장학금을 주셨던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석교단학교 설립자 임병학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42년 전 그때 문과생인데 국과대학 보기 힘들었는데, 그때 그 제도를 만들고 장학금을 새로 그 만들어주시고 장학금까지 대주신 당시 그 정성모 도지사님, 그 다음에 당시 이기영 예산 군수님, 예산 군민들, 그리고 이 제도를 갈 수 있게 해온 우리 사촌형 상원형님, 그리고 이기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과를 하게 된 게 이발 선생님이 저를 끌어주셨거든요. 저번에 전화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저를 이렇게 아주 막 피레미 같은 저를 이렇게 대한 추장학담도학회가 회장까지 끌어주신 김선주 전임 학장님, 그리고 우리 정일권 원장님, 제가 그 구박에 막 논문도 많이 썼는데요. 저건 너무 우리 수학 스텝 그리고 식구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정말 대학 교수의 글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늘 묵묵히 버텨진 그 재례 동반자 집사람, 그리고 두 아들 진수민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정합니다. 끝으로 그 저희 직원 2,500명 그리고 식구까지 합하면 아마 만 명이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병원에서 하시는 일이 그냥 힘겨운 노동이 아니고 그 본인 개인과 그 다음에 가장의 즐거움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마치 성전을 쌓는 보람 있는 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그 일을 도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도록 꼭 이 문장,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는 문장을 꼭 간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입사할 때마다 제가 물어봤던 질문, 첫째 질문이죠. 내가 왜 순천향에서 일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왜 그 수많은 병원 중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왜
천안에서 일하는가? 이 질문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순천향 천안 가족 여러분, 부디 보람, 지혜, 그리고 형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유성 중앙의료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아니고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의료원장 서유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오래간만에 천안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노후가 많으신 천안병원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천안병원을 위해 12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해 주신 이문수 병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천안병원을 이끌어 가실 박상호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여 축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문수 병원장님께서는 2010년 1월 병원장으로 임명받으신 후로 천안병원은 정말 놀랍게 성장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2년간 천안병원을 강건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서울병원도 항상 천안병원을 보면서 자극받고 배우기도 하고 함께 발전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안병원은 우리 박성호 원장님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합하여 우리나라의 중심부를 대표하는 병원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여러분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문수 병원장님의 임을, 박상문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교일 이사장님의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한 2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향 천안병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 못 뵈서 늘 송구스러웠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영상으로 만나 뵙는 선생님들께도 정말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와 또 국내외 아주 복잡한 정세 때문에 좀 어수선했던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의료인들이 고단하고 또 어려운 중에 우리 순천향 가족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병원의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 모든 순천향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천안병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내신 이문수 원장님이 위임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순천향 천안병원을 이끌어 주실 박상훈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위임하시는 이문수 원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원장님 재직 시에 우리 천안병원은 수도권 이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12년 전 취임시만 해도 우리 병원의 경영 상태는 상당히 열악하고 수도권 병원과의 경쟁보다는 인근 병원을 넘어서는 것이 현안이던 그런 우리 병원이 이제 중부권 최대 병원을 신축하고 충청 유일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여서 수도권 대형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문수 원장님의 활약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이끌며 병원의 경영을 튼튼히 하셨고 한편으로는 남다른 친화력으로 외부의 지지와 도움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환자분들은 우리의 고객이라는 정신을 우리 모든 교직원들에게 심어주셨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문수 원장님의 리더십은 우리 병원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문수 원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오셨던 새 병원의
건설을 맡아 건설에 전념하시면서 지속적인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박상원 원장님은 저보다 우리 천안병원 가족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인문학적 소양도 깊으시고 아주 두루두루 신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병원과 우리 병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셔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제가 박 원장님께 임기 중에 우리 병원을 이끌어 가실 어떤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해 두신 바가 있었는지 바로 작성해서 보여주셨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 안 하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 가족들의 화합을 기초로 전 교직원이 동참해서 이끌어 나가는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순천향이 추구해온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번 화합, 2번 동참, 3번 가치 이렇게 쓰셨습니다. 병원 수입을 어떻게 더 끌어올리겠다든지 비용을 억제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우리 박 원장님께서 그 수입이 좀 떨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미리 주사를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병원의 분위기나 교직원의 만족도와 경영 상태가 절대로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올라가면 만족도는 높아지고 당장의 경영 상태는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족도 향상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경영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짐 콜린스의 플라이휠 이론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일인데 뉴욕시를 대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불과 13개월 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짓는 우리 병원 공사가 한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생기기 전이고 그 큰 높은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가장 높다는 빌딩을 어떻게 1년 만에 그 자리에 있는 호텔을 또 철거하고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걸린 시간만큼 임금이 깎였고 안전사고 예방지침도 거의 없어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설을 맡은 건설업자 스타렛은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화물용 승강기의 모든 틈을 찾아내서 예방조치를 하고 바람이 불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신규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고 창의적인 생각도 쏟아졌습니다. 근로자들은 벽돌을 외박기술에 담아 힘들게 미는 방법 대신 철로를 깔아 나르는 방법을 제안했고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딩은 전무후무한 속도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화합이 되고 동참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 수입이나 경영성과는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성과나 수입의 향상을 동반하지 않는 화합과 만족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진료 성과는 나빠졌다 하면은 그 만족도는 단기간 지속되는 말하자면 가짜 만족도입니다. 진료 성과와 비례해야 하는 만족도 향상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 이런 진짜 만족도를 반드시 높여줄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순천향 가족들이 우리 박 원장님의 좋은 뜻을 믿고 도와서 만족도와 경영 성과가 선순환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직원이 만족하고 사랑하는 병원,
그리고 그 힘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어서 내부 만족도가 높아져야 병원이 성공한다는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또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명리학자들은 이민년이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무언가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운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천안병원 가족 여러분 모두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크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힘껏 도전하시고 또 훌륭한 결과를 한가득 수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임 박상훈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위임하시는 이문수 원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병원 가족들과 함께 멋진 천안병원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대, 21대 병원장 이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